지아의 썬데이 기타임. 비비 프리앰프. 네, 프리앰프고요. 컴프레서 기능 같이 함께 있는 굉장히 빤딱빤딱한 외관인데요. 좀 옆면은 약간 거친 질감이 있어요. 공장에서 갓 나온 듯한, 네, 뭔가 도정이 안 된 쌀 같은 느낌? 네. 근데 이제 노브도 되게 빡빡한데요? 네, 노브 되게 빡빡해요. 한 무게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280. 이 전에 우리 했던 AC 부스터 컴프랑 네, 같은 무게네요. 우선 뒤에 고무 마킹이 있어가지고요. 그냥 자체적으로 달려 나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미끄러짐 방지할 수 있고요. 발로 밟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비비 프리앰프 컴프 네,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. 네, 이펙트 장만하시기 전에 지아 양 얼굴 먼저 보십시오. 뭔데? 그래, 그 썬데이 기타임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펙트를 구입하십시오. 네? 네. 아, 썬데이 기타임 보란 얘기군요. 네. 아,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제 얼굴 먼저 대면하시고 네. 애교를 고르셔도 늦지 네. 않아요.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? 가장 늦은 거죠. 그렇죠. 근데 늦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. 네, 그렇죠. 아, 그렇죠. 자, 아,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. 비비 프리앰프 컴프레션입니다. 이거 뭐 저번 주에 한 거랑 네. 비슷하겠죠? 네, 같은 맥락의 커스텀 샵에서 네. 이제 소틱 원래 비비 프리앰프나 뭐 이런 뭐 RC 부스터, AC 부스터 다 99년도에 나왔는데요. 이런 걸 이제 커스텀 샵에서 또 새로이 리이슈돼서 해서 출시가 된 모델 중에 하나예요. 네. 이게 커스텀샵 모델인 거죠. 그러니까 뭐 가운데다 놓으면 컴프레서 아웃, 아웃 네. 밑에다 놓으면 컴프레셔, 위에다 놓으면 비비 프리앰프 컴프레셔. 이거 그렇겠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앤디 티몬스도 자주 쓴다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여기를 위주로 만든 거네요. 그러니까 노마를 토글 스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게 제일. 이걸 100% 다 쓰는 방법이긴 해요. 그렇죠. 뭐 네. 서스테인도 길어지고요. 예, 네, 일단 손맛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이 되는 네, 그런 토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비비 프리앰프 갖고 계신 분은 많을 걸로 짐작되는데요. 그렇죠. 프리앰프 네.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했고요.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노멀한 사운드의 그 프리앰프 사운드. 아, 소리 너무 좋습니다. 진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비비 가지고 있는 많이 많죠.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비비 많이 바르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여기 역시 트레블과 베이스는 네. 가운데 탁 걸리네요. 중간 센터. 예, 거의 블록이 있어요. 있고요. 네. 여기 게인이랑 볼륨은 그냥 막 돌아가고요. 예. 막 돌아간대. 이것도 엄청 소리가 역가가 높아서 소리가 커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팬더 클린톤 그냥 그대로 주고요. 네. 또 한 9시 방향 10시쯤 놓고 볼륨 네. 쫙. 아, 이거 참 부드럽고 좋죠. 부들부들하네요. 이게 볼륨을 더 주고 싶은데요. 역할이 좀 세서요. 네. 네,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. 네, 지금 게인을 좀 많이 줬어요. 트레블하고 베이스 노브 네. 조작하면서 톤 변화 볼게요. 네. 거의 흡사한 느낌이 명쳐 베이스의 그 울림 예,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. 트래블도 예, 역과 굉장히 좋게 많이 만들었네요. 더 개인이 좀 더 자글자글하게 먹고 예. 그래서 부스터가 좋냐 프리앰프가 좋냐 그럼 저는 프리앰프가 더 낫던데요. 부스터가 좀 너무 익스트림해요. 그렇죠. 부스터는 볼륨 자체를 잡아서 끌어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. 프리앰프는요 뭔가 바이패스 느낌의 이렇게 좀 예쁘게 양념을 좀 발라서 그렇죠. 그렇게를 좀 통과시켜서 좀 더 소리를 만들어내는
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. 네. 그러니까 앰프에다 물리면 진짜 프리앰프가 하나 더 있는 기분이에요. 파워 앰프, 프리앰프, 프리앰프 이렇게 있는 기분이에요. 그러니까 소리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부스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더 쓰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. 네. 이렇게 보시면. 네. 아, 이거 좋다. 역시 그쵸? 좋다. 그리고 요거 노브가 가운데 센터가 걸려서 네, 걸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막 익스트림하게 올려도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절대 그렇죠, 그렇죠.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뭐 볼륨 컨트롤만 좀 이게 실력이 세기 때문에 네. 이것만 잘하시면 다른 톤 조절이나 게인의 양도 네. 마찬가지예요. 아 이거 좋다. 이거 진짜 좋다. 자 밑에 컴프레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. 컴프레서는요 컴프 자체를 눌러주기 때문에요 보통 이 프리앰프의 사운드보다 볼륨의 양이 좀 적죠. 근데 비비 프리앰프를 구입하셔갖고 컴프레서 기능만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그 컴프레서 기능만 여기에 달려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 전에 했던 네. RC, AC 부스터 네, 그것도 컴프레서 네. 그 컴프랑 같은 유닛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. 그거 쓰셔도 되고요. 네. 네. 그냥 참. 이렇게 토그를 올려서 합쳐서 쓰시는 게 제일. 그렇죠. 좀 부스팅 효과와 네. 뭔가 손맛을 더 가미시키려면 이게 좋고요. 자, 펜더에 한번 마샬에 한번 물려볼게요. 깔끔해. 아, 얘 사운드 되게 고급지네요. 예, 아 깔끔해. 그러니까 부스터의 그런 자잘한 게 아니라 얘는 아 그러니까 이 디스는 훨씬 더 자잘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운드 자체가 아 뭐 그런 뭐야 그 중간에 끌고 가는 먼지들이 없어. 예. 어 먼지 없이. 예. 군더더기 없이. 그대로. 아 이거 되게 예쁘네요. 이거 디스나 이런 데 물려서 같이 해볼까요? 그렇죠. 아이바네즈 네. TS9이고요. TS9. 가보세요. 계속 가보세요. 계속 가보세요. 메이크업이나 메이크업. 진짜 원래 있던 음질의 그 질, 와, 음질을 정말 와, 이건 이거 뭐 뷰티샵인가? 그 무슨 그 뭐랄까? 그게 TS9을 집어넣은 그냥 오버드라이브 네. 사운드가 그렇죠.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운드인데. 맞아요. 왜 맞아요. 얘를 통과하면 더 역가가 높아지면서 깨끗해질까요? 그러니까 디스가 더 많이 물리는데 깨끗해. 깨끗해. 테스나이 예, 정말 더럽지 않아요? 네, 진짜 지저분하죠. 와, 그걸 깨끗하게 만드나? 아,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? 와, 희한하네요. 정류를 하나? 와, 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 RC 부스터보다는 네. 얘가 비비 프리앰프가 낫죠. 자, 가격대 말씀드릴게요.
같아요. 원래 얘도요. 아, 30만 원 넘어야 되는 거. 예,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원래 30만 원 초반대로 다 가격이 책정돼서 공급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. 아. 근데 이번에 가격이 다시 책정이 됐고요. 20만 원 후반대. 27만 원, 27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픽하기에 아,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잘 나왔죠. 네. 무리를 하셔라 또 좀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어, 사실 뭐 그런 거죠. 어, 뭐 이런 거를 뭐 화장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처음에 카탈린 브레드 저저번주에 했던 거 그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본유의 사운드 내 이펙터를 하놓고 이제 BB 프리앰프를 한 번 딱 거치면 뭐든지 좋아집니다. 그렇죠. 풀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. 네, 와. 한 줄 평 드릴까요? 한 줄 평 드리시죠. 네, 한 줄 평 드릴게요. 네, 시청자 한 줄 평 드실 겁니까? 자, 시청자 한 줄 평 드릴게요. 우리 저번에 베일톤 이펙터 아날로그 옥타브 OC10 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것도 이제 보스 이제 그 복각해 놓은 거고요. 네.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자, 파리지행님. 공연 한 번에 두어 번 밟으려고 중고 십수만 원짜리 사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디지털은 더 싫었던 사람들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. 예, 한 줄평으로 빈티지 보스 페달 중고가 안정 대책 베일톤. 잘하셨네요. 네, 박수. 야, 잘 기가 막히시죠. 빈티지 보스 페달 중고가를 안정 대책 가는 그런 구책으로 베일톤. 네, 이라는 좀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. 네, 그런 한 줄평을 주셔서 이번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BB 프리앰프 한 줄평 주시죠.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무리를 해서라도 점점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. 없는 것보다 있는, 진짜 네, 있는 게 낫다는 얘기구나. 오, 사운드 메이킹 픽서. 마지막에 저희 계속 화장하는 걸로 계속 네. 연관을 시키는데요. 메이커 픽서 뿌리거든요. 네. 화장 지워지지 말라고. 목탄화로 그린 다음에도 픽서 뿌리잖아. 그러면 질감도 살아나고요. 더 선명해지고요. 선명해지고 더 화사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. 네. 자, 케이크 대 와인. 몇 대 몇? 따단 8.0. 8.5. 오, 예. 네. 고득점이네요. 역시. 예. 아, 얘는 좀 상위 득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. 사운드 잡아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서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한 9점 주고 싶은데 다음 기여가 뭐가 걸릴지 몰라갖고 점수를 그럼 움츠리게 이거를 우선은 상위권으로 보고요. 예, 보고. 8점대 이런 거를 예. 예. 그렇죠. 자, 여러분들 아무리 그지같이 개인 톤 잡아도요 예. BB 프리앰프 거치면요 그 톤이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아, 예. 가능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BB 프리앰프와 함께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약간은 복잡 미묘한 예. 그런 네, 아, 기여인 것 같아요. 예. 네, 기와 함께 좀 공부해보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